이번 509 쪽입니다. 이미 부채는 계속해서 생각하면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다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509 쪽입니다. 68번에 보면. 그럼 이것도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법의 정형구를 부채님 초기에서 수십 군데에서 정리하고 있는 법의 정형구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69번에 좋은 제출입니다. 법은 세종에 의해서 잘 쓰러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요 여섯 가지로 총이 적어도 그냥 100군데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되죠? 그러니까 법을 요 구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잘 쓰러졌다는가? 잘 쓰러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한마디 한마디가 멋진 말이죠. 그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510쪽에 보면은 그 69번에 보면 1. 잘 쓰러졌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 6가지 법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서 1번은 우리 세속적인 교학에도 적용됩니다. 교학에도 적용되고 출세관법에도 적용된답니다. 그런데 2, 3, 4, 5, 6 나머지 5개는 출세관법에만 적용되는 거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세관법이 뭐가 출세관법입니까? 아홉 가지 출세관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홉 가지가 뭡니까? 네 가지 도, 네 가지 과, 열반. 됐죠? 4+4+1 이런 구. 됐죠? 네 가지 도가 뭡니까? 예규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함도. 네 가지 과가 뭡니까? 예규가, 일례가, 불안과, 아라함과 그리고 열반. 이 아홉 가지가 출세관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실현할 때, 그 즉 줄이면 아홉 가지 줄이면 세 가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도와, 과와, 열반. 그렇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도와, 과와, 열반을 정대한 겁니다. 열반에 관한 겁니다. 됐죠? 잘 쓰러진 것은 부처님 일반 교법도 잘 쓰러지죠? 원칙예견대역, 삼칠보리문법, 그죠? 우리 뭐 등등등등 해서, 그죠? 잘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이거는 출세관법에 아니면은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스스로 보아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습니다. 맞죠? 누가 야만한테 팍 때렸습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팍 일어나죠. 그건 스스로 보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보니까 도를 증득했다. 문득 깨달았다. 이거 출세관법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적용되는 건 출세관법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거 뭡니까? 우리 그죠? 예를 들어서 도를 증득하면 과를 증득할 때는 찰나 시간이죠. 아비다마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죠. 근데 일반적인 것 같고 시간이 안 걸린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탐욕이 문득 끊어진다. 문득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탐욕이 문득 끊어집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시간이 안 걸린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와서 보라는 것이다. 물론 일반 교법도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탐진치가 끊어지는 것은 도화관을 증대하는 것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럼 향상으로 인도한다.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것이다. 됐죠? 도화과와 열반은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도화과와 열반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벌써 다 끝났습니다. 됐죠? 아, 대자들에 대한 부처님이 도화과와 열반을 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도화과와 열반을 다 정리했겠죠? 그렇게 우리 대승불교 막 일체중생 본래 부처다 이랬습니다. 예? 이것도 부처라 이랍니다. 그죠? 그런데 뭡니까? 기본으로 보면 안 그렇죠? 각자가 정대해야 됩니다. 도화과학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법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교학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510쪽입니다. 이걸 보면 그죠? 여기서 해서 그죠? 교학은 잘 써야 된다니.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무와 표현을 갖추고, 달라지 완벽하고, 지극히 청렴한 범행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69번에 나왔죠? 그죠? 요거, 전에 수십 군데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왜 잘 쓰러지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의미와 표현을 갖추고, 이걸 쭉, 그죠? 70, 71, 72번에서 쭉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확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74번에, 번에 보면 또, 그죠? 잘 쓰러졌다는 걸 또 설명합니다. 그럼 74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열반, 도, 과, 막 계속 나오죠? 그죠? 7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76번에서 뭡니까?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됐죠? 그죠? 자기의 상속에서 탐욕 등을 없애는 성인에 의해서 스스로 보아 알 만하다. 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0번에 뭡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됐죠? 82번에 보면 뭡니까? 와서 보라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3번에 가면 향상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85번에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85번입니다. 예리한 지자 등 모든 지자는 나는 도를 따갖고, 과를 얻었고, 열방치는다. 도, 과, 열방 계속 나오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은사가 도를 닦을 때 제자가 함께 논다 해서 그 오는 분이 됐죠? 은사가 돌을 닦고, 예를 들어, 뭐, 상자가, 그죠? 예를 들어, 얼마나 높은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87분의 결론으로 뭡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7조 밑에서 세 번째 주로 오는죠. 법의 덕은 심화하기 때문에 혹은 각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매는 이루지 못하고 근절만 되었다. 되죠? 부처님 경우는 똑같죠? 그죠? 법은 너무 심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을 여기서 벌써 여섯 가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법 하는 거죠? 벌써 그죠? 그 대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그죠? 다음 조상은 못 얻고 본삼매는 못 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럼 88번은 똑같이 해서 뭡니까?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88번 제 밑에 보면 뭡니까? 더 이상 통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처로 인도되면 되죠. 이 육수념 있잖아요. 불법성, 개, 도시, 천신에 대한 이거는 그죠? 서로 이거를 그죠? 계속적으로 생각해서 서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악체는 떨어지지 않는다. 선처로 향한다. 되죠? 선처로 인도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승가를 계속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승가도 여기서죠. 경의 수직군에 나타난 정인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종의 제자들의 승가는 518쪽 89번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똑같이 참되게 도를 닦고, 합당의 도를 닦으니, 내상의 인간들이요, 여덟 단계의 사람들. 내상의 인간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 여덟 단계는 뭡니까?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아라한도, 아라한과. 됐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사상팔배. 한참 적어놨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승가는 공명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도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유리는 복잡한다.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로 설명했고, 여기서 그죠? 또 사상팔배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부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이건 좀 간단하고 쉽죠, 그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가는, 요새 그죠? 우리 그 교육원에, 교육국장 선생님이 제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인터넷에서 초기 불교를 하면서, 그죠? 지금 한국의 승가는 잘못됐다. 그죠? 승가는 사부대중이 승가다. 초기 불교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거라도, 자기는 도대체 알고,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초기 불교를 전공한 사람인데, 어디를 봐도 우리는요,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승가와 사부대중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됐죠?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 승가가 옮기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죠? 여기 나타나지면은, 승가는 상가의 음력입니다. 됐죠? 그죠? 상가입니다. 초기에서 상가는 예외 없이, 우리죠? 이부 승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부 승가가 뭡니까? 비구, 비군이 승가. 됐죠? 제가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자가 되면 우리 사부 대중이라 할 때죠? 대중으로 옮기는 것은 바리사입니다. 원어가 상가하고 바리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상과 바리사가 둘이 아니다. 이러면 뺨한테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초기 불교 둘이 아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죠? 부처님이 제자는 분명히 사부대중입니다. 비구, 비군이, 우바시, 우바이 이라죠. 그죠?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삼부에 들어가는 이 삼부는 승가입니다. 그죠? 바리사가 아닙니다. 에이씨, 선생님. 한국의 그죠? 저를 비롯한 한국의 승가는 이건 종교받을 마땅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99%입니다. 99%. 잘 모르겠고요. 말 조심해. 나이 드니까 말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종교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승가는 비구, 비구는밖에 없습니다. 비구계를 받아야 승가입니다. 3위, 3인이는 엄격히 말하면 승가야 안 됩니다. 계급장단한 분들 있죠? 그죠? 아마 결국 오늘 뛴 사람이 바로 사십시오. 그럼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승가는 우리 좀 불법성할 때 삼보로 할 때 그 승가는 이부 승가를 이야기합니다. 비구 승가, 비구니 승가. 됐죠? 이번 삐뚤어지도 말을 말로 해야죠. 존경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존경하지 마십시오. 한국 선생님들은 미국 불교는 뭡니까? 예. 에어버스 380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오해하면 아닙니다. 알아서 해줘.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됐죠? 그죠? 그죠? 제가 자는 승가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대승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초기, 그래서 저 어떤 사람들, 그런 막 그 선생님이 자꾸 정확한, 이건 내가, 저는 일종의 생명을 넣어놓고 내는 이야기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스님들이 제대로 승가 노를 못해서 지탄받는 거, 그 당연히 지탄받아야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하고 있는 재산 관리는 전부 저는 제가 볼 때는 나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총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스님들은 뭡니까? 자기 수행하고 정법 이 두 가지가 스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전부 제가 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맞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뭡니까? 예, 그렇더라도 승가는 스님은 비구하고 비구니 밖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죠. 그죠? 그죠? 지가 스님이라고. 지가 스님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존경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 당연히 비난받아야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지금 승가하고 사부대종은 다릅니다. 되죠? 그죠? 요거는 우리 분이 그래서 나 그 사람은 저는 참 엄청난 업을 짓는 거라고 봅니다. 불쌍한 업을 짓는 거고. 왜냐면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벌쩍 제가 보죠. 겁이 나고 정신 번쩍 야, 나 지금 번역 안 되고. 내가 만약에 엉터리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전달해주면 이건 뭡니까? 엄마야, 미끄러 안 미끄러요. 정신이 막 벌쩍 들더라고요. 지금 막 억수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초불전연구원에서 4분기까지 다 번역해야 하는 막 행사도 크게 하고 정말 잠이 떠버리는데요. 와, 정말 미끄러 말고는 땀이 오싹오싹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신중하게 뭐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해서 요 4분기 가야를 전체를 다시 뭡니까? 재점검해서 더 완성된 형태로, 더 통일된 형태로 한번 몇 년이 걸리든 더 작업하려고 마지막 제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 점 주급품은 그만입니다. 주급품은 그만이고, 그죠? 예, 만약에 그죠? 살아있다면 그 작업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잘못된 말 했잖아요. 특히 이 부처님 말씀을 했잖아요. 부처님 무능을 잘못된 거로 자기 식의 거를 넣어갖고, 그죠? 와전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 말, 그 말 안 맞죠? 그 말 맞죠? 그죠? 다들 이상하겠죠? 그죠? 이제 승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이? 승가가 나와서 그러고 며칠 전에 우리 뭡니까? 교육원에요. 그 국장선생님, 가습 선생님입니다. 가습 좀. 강국이 뭡니까? 강국, 가끔, 가끔 뭐. 가습이네. 좋은 이름 좀 지어주셨으면 저도 이게 좀 돼서 이름도 크게 가는 것 같아요. 맨날 가끔옥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생각 자체도 이상해죠. 낙서를 지고, 맨날 입을 펴는 거죠. 그런 거 아유, 웃어서 지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같은 이름은 없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요 정연구를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내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그냥 쭉 넘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99번으로 가겠습니다. 323쪽에.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예, 똑같이 해서, 그죠? 승가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99번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찾으시죠, 그죠? 승가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각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선은 본삼면을 잃지 못하고 건드려만 이른다. 됐죠? 그죠? 그럼 이거 뭡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희열과 기쁨이 커지고, 당연히 그건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깨달음을 못 얻어도, 본삼면을 못 얻고, 도화가를 체험 못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선체에 태어난다. 됐죠? 그죠? 여기서도 그 나오죠? 적어도, 적어도 다 해놨습니다. 원으로 뭡니까? At least, 아이, 오늘까지. 빨리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린다, 어쨌든. 그죠? 적어도 선초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우리 불법성 개를 우리가, 그죠? 생각하는 거는, 그죠? 본 삼매에 떠나서, 그죠? 불자라는 느낌은, 저는, 그죠? 우리 초기, 특히 뭐, 대설명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우리가 죽음의 엄청난 강을 건너는 것은, 뭡니까? 불법성을 배를 해서 걷는다고 대승국에도 그렇게 많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예, 총경에서도 계속 이거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개의 정인권은 어디 나옵니까? 101번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훼손되지 않고 뚫어지지 않고 오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벗어나고 지자들이 찬탄하고 비난받지 않고 삼매에 도움이 된다. 여덟 가지죠. 그죠? 요 여덟 가지를 하나하나하나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개는 우리 일장에서 많이 설명됐죠. 그죠?
그래서 특히 103번에 맨 밑에 보면 1장 143에서 51을 참조해라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결론은 뭡니까? 105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탐진치에 익매지 않게 되고, 그렇지만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525쪽. 그죠? 개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혹은 각가지 덕을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념하기 때문에, 본사명을 잊지 못하고 건재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건 뭡니까? 적어도 선초로 인도된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527쪽에 보면 그죠? 정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게 이득이고 참으로 큰 이득이다. 나는 인생함과 때 응매인 사람들 가운데서 때와 인생하면서 벗어난 마음으로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구걸하는 것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전체 아홉 가지를 설명합니다. 요 안구따르니까 있죠? 이거는 그죠? 마하나마 경입니다. 안구따르니까야 여섯 번째 보험에서 그죠? 열 번째 경인데 마하나마 경에 특히 이 경에 보면 그죠? 우리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함을 마나마 경에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홉 가지를 쭉 참으로 내게 이득이다. 참으로 큰 이득이다. 이게 있잖아요. 108, 109, 110 쭉 성해하고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 113번에서 결론은 뭡니까? 예, 이것도 그죠? 보시의 덕은 심오하기 때문에 113번의 두 번째 문단이죠. 그죠? 똑같이 성해하고 있습니다. 이 선은 본삼매에 이르지 못하고 건재병원이 됩니다. 됐죠? 그죠? 넘어갑니다. 이건 뭐겠어요? 114쪽에 있는 이익입니다. 114번은 이익입니다. 그죠? 529쪽에. 적어도 선초로 인도된, 됐죠? 그죠? 앞에하고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115번, 여섯 번째, 신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앞에 보니까, 이거 신을, 신의 종이 되고 신한테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다. 신을 도반으로 해서 자신의 덕을 생각한다고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115번입니다. 자, 신을 계속해서 생각을 따르면 원한자는 성스러운도를 통해 일어난 믿음 등의 덕, 대표 전제조건이 뭡니까? 믿음 등의 덕을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뭐 믿음 등의 덕입니까? 116번에 보면 그 특히 다섯 가지 나와있죠? 그죠? 이것도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안구따르니까요. 그죠? 여섯 번째, 열 번째 경, 요 마나마 경, 요게 출처입니다. 그래서 뭐라 해놨습니까? 그죠? 자, 믿음, 개, 배움, 보시, 통찰지. 이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116번 찾으셨죠? 네. 자, 신을 계속하면 닦으려면 적어도 뭡니까? 자기 자신의 덕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무슨 덕?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믿음, 개, 배움, 보시, 통찰지. 됐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갖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16에서 위로 둘째 줄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들을 정면으로 삼은 데 됐죠? 신들을 정면, 여기 정면으로 뭡니까? 도반, 이렇게 제일 쉽게 하면 도반이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믿음 등, 자기의 등, 누구 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까? 신의 덕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덕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증명으로 해서? 신들을 증명으로 해서. 신들이 됐다면, 그 발음이 신들이 됐다 하면은 믿음, 개, 배움, 보시, 통찰지 없이 신이 되겠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신들도 이걸 갖추고, 나도 이걸 갖추고, 그렇게 내가 신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님, 신중전을 그걸 모셔놨잖아요. 신들은 만든 그랬어요, 우리 신님들은. 불자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딱 되면 됩니다. 신분들이 생명을 끊어놓고 지켜준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이 사람한테 믿음이 일어났구나. 환심이 넘쳐도 그럴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일어났을 때 질투가 나겠어요. 쉐크, 그냥 믿음을 내만 가지면 돼요. 일어나겠어요? 아, 믿어. 그러라고 신이 못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신들을 증명으로 해서 자신의 덕을 생각합니다. 되죠? 그래서 신중전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맙죠. 신중전도 고맙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중전 보고 뭐 해야 됩니까? 반야신경 외우죠. 반야신경 왜 했기는 예고를 할때 선생님들이 반야신경 외울 때는 신중전 보고 하겠어요. 신중전은 고마우니까 우리는 법을 세워줘야 될거 아닙니까? 문득 깨달으려 하면 뭡니까? 반야가 제일입니다. 총이 불고 대승불고가 그래. 반야가 제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신들을 덕을 통해서 자신이 덕을 생각한다. 그럼 자신이 덕이 없는 사람이 그죠? 이 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 뭐 예루자가 되거나 이런 범부라도 뭡니까? 굉장한 개를 잘 지키고 그죠? 개, 믿음, 개, 배움, 보시,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이걸 하겠죠. 그죠? 어려운 수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117번에서 그죠? 뭐 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1쪽이죠. 117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신들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 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로 자기에게 있는 믿음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됐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얽매이지않다 되죠. 그래 하면은 그의 마음은 신을 의지해서 정직해진다. 이랬습니다. 이게 다 마나무경에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믿음 등의 등을 심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근접삼매마 이릅니다. 됐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들이 아니다. 신들을 정면으로 해서 도반으로 삼아서 자신의 덕을 생각하면 그렇게 이만큼 뭡니까? 이 정도 하려면 수행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적어도 선초로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118번이고. 그럼 일반적인 항목이죠. 일반적인 항목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쭉 되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죠? 이 육수념은, 그럼 불법성, 개, 보시, 천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러 경에 나온다. 이거를 경을 증명으로, 증거로 드러냅니다. 경을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인용합니다. 됐죠? 그게 지금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120번에 보면 그죠?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다시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하겠어요? 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덕을 생각하는 걸 한 번 더 강조한다. 자, 그래서 120번입니다. 532조. 신을 계속해서 생각함의 경우 신을 의지하여라고 쓰라는 것은 처음 단계에서 신을 의지하여 일어난 마음이나 혹은 신들의 덕과 같고 신의 상태를 성취하는 자신의 덕을 의지하여 일어난 마음으로 쓰라는 것이 됐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덕입니다. 자신의 덕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수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번도 중요합니다. 자, 이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직 성스러운 제자들만이 성취할 수 있다. 성스러운 제자는 뭡니까? 뒤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죠? 적어도 예루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자, 불분성이 등이 그대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2번에 보면, 그죠? 자, 마나마 경에서 세종께서 예루자와 의자에 머무는 것에 대해 주었을 때, 예루자와 의자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기서 상대, 됐죠? 그 예루자는 승자죠? 그래서 여기서 성스러운 제자는 적어도 예루자 이상의 승자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승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자들이 있죠? 열반을 체험했는데, 승자가 됐더니, 그러면 제가 지금 나쁜 사람은, 또라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승자가 됐으니까 웃기고 있는 걸 보고, 첫째. 신장이 부르잖아. 두 번째, 맛있는 거 확 끊어져 먹는다. 그리고 세 번, 덩치를 다 하고, 법당이 다 올라갑니다. 네 번, 그게 아니고, 불법성계, 도시, 천천히 생각합니다. 됐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깨달은 분도 이거를 끝없이 생각하고, 이걸 닦는데, 못 깨달은 분부는 말해 못한다. 됐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못 깨달은 분부가 이런 거, 의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로 태어나고, 그래야 하겠어, 그죠? 여기서 이런 걸 하면 뭡니까? 적어도 선체 태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번에서는 마나마경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3번에는 개다경을 그죠?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124번은 뭡니까? 그죠? 삼바다, 오하다 경, 이거 다, 그죠? 그게 있습니다. 경분을 적어 드릴까요? 네. 개다경은 A6에 25입니다. 안구 따르니까 6세의 모험에, 전부 6세의 모험 주로 있습니다. 왜 6세의 모험이 있을까요? 6가지 주제가. 됐죠? 불법성, 개, 천신보시. 됐죠? 그래서 안구 따르니까 6세의 모험에, 개다경은 25번째 경입니다. 그 다음에 공태 123번은 삼바도 와드 경이죠. 그래서 까짜나 경으로 옮겼습니다. 26번째 경입니다. 그죠? 됐죠?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주로 승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5번이 보면 포살경이 있죠? 포살경은 뭡니까? 이 유명한 경이다. A3의 70입니다. 이거 우리 그 팔관제기 있잖아요. 팔관제를 쓰라는 경입니다. 그 다음에 126번이 보면 여러 하나의 모험 되어있죠? 이거는 안구 따르니까 A11의 12번째 경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놓고 안구 따르니까 가리고 계신 분은 보십시오. 여기서도 성스러운 제자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들어서 부자고사 선생님은 어떻게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121번에서 앞에, 그죠? 532쪽 121번에서 이 여섯 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오직 성스러운 제자들만이 승차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증거로 다섯 가지 경전을 이렇게 쭉, 예,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27번에서,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여러 경에서 비록
성스러운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청정한 계등의 덕을 갖춘 범부도 이들을 마음에 자투리 할 수 있다. 됐죠? 소문을 의지해서라도 부처님 등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마음은 안정되고 그 힘으로 장애들을 극복하고 광장 기쁨으로 윗바산을 수정하여 아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우리 속의 대상은 뭡니까? 자, 성자들도, 그죠? 성자들도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하는데, 못 깨달은 내 범부 중생이야. 말이 무탈이요. 됐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자기 스스로 덕을 막 쌓고 계속 잘 느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일단 악보로부터는 벗어나야 됩니다. 맞죠? 엄마야, 문득 깨닫다. 문득 깨닫다. 맨날 헛발짓 하다가 뭔가 죽어갖고 깨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무시라. 씩! 배못해 그죠? 안 그러면 뭐? 무시라. 그죠? 저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래,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불법성 개, 천신 고시. 천신 좀 놔줘도 특히 불법성. 그럼 뭡니까? 우리 고시 지게 핵심이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어떻게? 보시와 지게. 제가 수천 번 했겠죠? 수천 번 했다고 공갈치도 맞죠? 아, 요번에만 지금 이거 할 때만 한 100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여섯 가지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악도에 들으시면 곤란한데요? 적어도 우리는 선체에 태어나고, 이거를 토대로 하고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개정의 상악을 잘 닦고, 팔정도를 실천해서 금생의 멈춰 해탈 열반을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또 지옥이 태어난다 하더라고요. 엄마야. 계속 보면 어려워요. 와, 내가 지옥에 안 가면 지옥 중에서 누가 제가? 나 옛날에 그러고 댕기는데, 그죠? 와, 요새 생각 끔찍합니다. 나는 지옥 중생이 제가 하기 싫어요. 됐죠? 그건 지장보살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지장보살님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은 없어요. 지옥 문전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럼 128분 보십시오.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에 묻는 푸사 대화 장로처럼 됐습니다. 자, 그 존자는 마라가 만든 불상을 보고 탐진치를 가진 이것도 이렇게 빛나는데 모든 탐진치를 배운 세존은 얼마나 빛나실까라고 부처님을 대상으로 희열을 얻고 윗바상을 증정시켜 알아주죠. 됐죠? 그죠? 마라가 부처님을 만든도 거기 예배 안 합니까? 마라가 만든 부처님도 이렇게, 그죠? 굉장하고, 그런데, 그죠? 실적으로 깨달은 부처님입니다. 그 덕이 얼마나 강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막 뿅! 갚이겠죠? 안 갑니까? 왜? 그 너무 희열이 차고 환히 차서 멋집니다. 예, 빛바산에서 아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법성 개, 보시 철신에 대한 생각은, 우리,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중요합니다. 됐죠?